느끼하고 할, 뭐 이치를 따진다는 건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설득을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다 그런 말이 됐어요. You may as well donate your money to charity as wasted in gambling. Gambling 도박이야. 도박에 돈을 소비하는 남자놈이 charity 자선단체에다가 돈을 기부하는 게 낫다. Donate가 기부하다. 당신의 돈을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게 낫다. 글쎄 도박에 남기보다. You might as well expect the river to flow backward as expect me to agree. 당신은 강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을 기대하는 게 낫다. 내가 동의하기를 기대하느니 나는 동의할 일이 없다 이것입니다. You might as well expect the river to flow backward as you expect me to agree. 여러분이 문장을 가지고 자유로이 또 말할 수 있습니다. May as well ASP를 기억한다면 Might as well ASP를 기억한다면 내가 너를 포기하기를 기대하느니 차라리 태양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게 나을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고 가정합시다. 그럼 말할 수 있으면 You might as well expect the sunshine, the sun to fall down to the earth as expect me to give you up.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You might as well expect the sun to fall down to the earth as expect me to give you up. Give up이 포기하다. 내가 너를 포기하기를 기대하느니 차라리 태양이 지구에 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게 나을 거야. 정말 멋졌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May as well ASB를 기억하라. 비하느니 애하는 게 낫다. 자, 우리는 May가 끝났을 때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Must로 가겠습니다. Must.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Must는 뜻이 뭐냐 하면 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Must는 해야 한다. 우리가 또 한번 닦아주고 10판도 사랑해야 됩니다. 100판도 이렇게 이쁘게 사랑하면서 자 must는 해야 한다. 같은 말로 have to be obliged to need to도 있습니다. need to도 해야 한다 있어요. 자 have to는 해야 한다 be obliged to 해야 한다야. 근데 must not 뭐냐 be forbidden to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이다. 금지에 있다 해서는 안 된다 금지라다 해서는 안 된다. 근데 must not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걸 don't have to는 뭐냐면 don't need to, need not 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must not과 need, don't have to는 같은 말이 아니다. must하고 have to는 해야 한다로 같은 말이지만 나중에 need를 배우면 되겠습니다만 need to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need to를 한국에서는 할 필요가 있다로만 가르치고 있지요. 그러나 실제로 need를 깊이 공부해보면 need to는 해야 한다, 할 필요 있다 두 가지만 있어요. 의무하고 필요 이렇게 의무와 필요 두 가지만 있습니다. 이제 새로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need to는 뭐야 have to와 같아 해야 한다요. 그런데 이 must not은 해서는 안 된다 금지를 나타내고 don't have to, don't need to, need not은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된다 싶어요. 보겠습니다. I really must get some exercise. 나는 정말 운동을 좀 해야 해. You must smoke in the hospital. 너는 병원에서 담배 피워서는 안 돼. 해서는 안 돼. You don't have to come if you don't want to. 네가 원치 않으면 올 필요 없어. 그래야지. 네가 원치 않으면 와서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는 정말 중요해요. 여기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부정문이 중요해요. 부정문. Must not냐, don't have to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다 must not을 쓰면 안 된다. I've got to take this book back to the library. 나는 이 책을 도서관에 갖다 줘야 해. 자, have to를 갖다가 have to를 영국에서는 have got to 가서 한번 딱 넣어본다 이것입니다. 영국영화 If you own a car, you have to pay an annual road tax. 여러분이 차가 있다면 이 own은 또 소유하다 동사입니다. have 동사야. 네가 차가 있다면 너는 도로세 매년 도로세를 내야 한다. 여기 보면 자동차 때 도로세 이렇게 나옵니다. annually 매년 road 도로 tax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결국 must는 해야 한다.
must 나는 해선 안 된다. must 해야 한다 할 때 동의는 have to, don't have to는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다음 3인칭 또 우리가 칠판을 이쁘게 한번 닦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쁘게 이쁘게. 자, must가 말이죠 3인칭에 쓰잖아요. 3인칭에 쓰면 be fairly to, be certain to, 반드시 뭐뭐하다.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 그래야지. 죽어야 한다. 맞네. 모든 인간은 죽어야 한다. 죽어야. 그러면 안 돼. 의무적으로 죽어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반드시 모든 인간은, 필연적으로 죽는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져야 한다. 그러면 안 돼. 필연적으로 반드시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지게 돼 있다. 이것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3인칭이 많이 쓰지만은 2인칭, 3인칭 할 것 없이 필연을 나타냅니다. Don't bet on horse races. 경마에 돈을 걸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경마에 돈을 걸지 말아라. 너는 결국에 반드시 잃게 된다. 경마, 도박, 주식.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결국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If you invest money in stocks, 여러분이 주식에 돈을 투자하면 여러분은 결국 in the long run, 결국에는 그것을 잃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운명적으로 잃게 되어 있어요. 왜? 땀이 그냥 신나가지고 팍 돈을 더 많이 투자하거든. 그러다 확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멍멍하게 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ust 다음에 must가 해야 한다로 지금 해야 한다와 필요한 뭐뭐 틀림없이 멍멍할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must 다음에 이제 상태 동사 왔네. 그러면 임에 틀림없다 must have been은 였음에 틀림없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문장 전환하는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나옵니다. 일반, 토익, 토플, 텍스, IS 이런 대입 시험에는 나오지 않아요. 고등학교 시험에도 안 나와. 이런 대입이 아니라 그런 그 큰 시험에서 안 나오고 중학교 시험에서만 나옵니다. He must reach 그는 부자이면 틀렸다. 부자가 되어야 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자가 되어야 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는 부자임에 틀림없다. 그는 부자였음에 틀림없다. 그녀는 많은 친구를 갖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는 약속을 잊었음에 틀림없다. You must like chocolate. 너는 초콜릿 좋아한 것 같아. 틀림없이 좋은 것 같아. 저 맨날 초콜릿 먹으니까. 이렇게 must가 임에 틀림없다. 상태 동사가 일반적이지만 동작 동사도 때로는 있습니다. 일단 must가 해야 한다로 해석해서 안 되면 임에 틀림없다로 해석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조동사는 can not have pp, may have pp, must have pp, 조금 이따 need have pp, should have pp, would have pp, could have pp, 이 have pp가 들어있는 것을 가장 정확하게 의미를 구별해야 됩니다. 디만 자, must have pp가 무엇을 마친 상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절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절대. 아주 드물기 때문에 아주 나도 거의 한두 번밖에는 독해석에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자, 그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는 너는 다른 직장을 떠났으면 틀림없다. 그러면 안 돼. 떠난 다른 직장을 그만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다음 주에 그만 후에 또 다른 직장을 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직업을 얻기 위해서는 너는 다른 직업을 그만둔 상태가 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students must have completed physics 1 before they can take physics 2 physics second, the second 해도 되고 physics 2 물리 2를 수강하기 전에 물리 1을
학생들은 맞춘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지 학생들은 물리원을 맞췄음에 틀림없다 그러면 안 된다. 물리원을 맞춘 상태가 되어야 물리2, 페이스2를 배울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학생들은 물리원을 마친 상태가 되어야 된다. 물리2를 수강하기 전에. 그런 뜻이 있는데 이것은 널리 알려지지 않은 뜻으로 시험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이거 여러분이 해석해 보세요. 지금까지 배운 걸 가지고 해석해서 이걸 해석을 자유자재적으로 한다면 그때 여러분의 과정은 완성된 것입니다. 할 일이 많기 때문에 먼저 기초 기본을 동영상 강의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차분하게 여러분에게 문제를 풀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eed 할 필요 필요로 하다고 뜻으로 본동사이므로 3인칭 단수에서는 s를 붙여야 하며 3인칭 단수에 s를 붙여야 하며 동사가 올 경우에 to 동사를 사용하며 동사가 어디 있어? 아, 여기 밑에 동사 올 때는 to 동사 원형을 사용하며 부정문과 문문에서는 to와 함께 사용합니다. 나는 자전거가 필요해. 나는 자전거가 필요하지 않아. 부정문에서는 또 on만 붙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너 자전거 필요하니? 응문에서는 do you need a bike? 이렇게 표현한다 이것입니다. 3인칭에서는 3인칭이니까 s를 붙여야지. 그는 내 도움이 필요해. 3인칭 응문에서 does, do you가 여기는 does he need my help? 그는 내 도움이 필요하니? 이렇게. 아, 시험이 잘 나오셨습니다. need는 필요로 하다는 뜻으로 본동사이면서 본동사, 처음에 본동사 본동사이므로 3인칭 단수에서는 s를 붙이고 동사가 올 경우에는 to를 동사 다음에 동사가 올 수 없으니까 to를 붙여주며 부정문과 응문에서는 두와 함께 사용한다. 이걸 응문 부정문에서는 두와 함께 사용합니다. need to는 뭐냐 그러면 아까 말했죠. need to는 have to 해야 한다. 의무가 있어요. 해야 한다. 할 필요가 있다. 의무나 필요성 두 가지 나타냅니다. 해야 한다고 할 필요가 있다. 의무가 여기 have to는 의무고 해야 한다죠. 할 필요가 있다. 아니야 have to는 또 해야 한다. 의무가 있고 또 필요와 할 필요가 있다.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정문 하면 don't need to, don't have to는 need나 할 필요가 없다. 아까 금방 한 거. 난 지금 가봐야 해. 이때 나는 지금 가봐야 해. have to와 같은 말이다. 나 지금 가야 돼. 이렇게. 사람은 시간을 정확히 지켜야 한다. 3인칭이기 때문에 need, s를 붙이죠. 동사 올 때는 꼭 to를 붙인다. 우리는 정확한 시간을 지켜야 된다. punctual 하면 시간을 엄수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의문문이네. 그때는 두 동사를 만나. do you need to go now? 넌 지금 가야 돼. Do you need to go now? 넌 지금 가야 돼? I don't need to go now. 넌 지금 갈 필요 없어. Don't need to 할 필요 없다. I don't have to go now. I need to go now. 이렇게. Don't need to. Don't have to. Need not. 갈 필요 없다. 여기까지 본동사. 조동사로서의 need. 조동사로서의 need는 조동사이므로 3인칭 단수에서 s를 붙여서는 안 되면 긍정대 여기는 중요하죠.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오네. 여기 중요하네. 토익 학생들은 여기 중요합니다. 아, 중요해요. 조동사이므로 3인칭 단수에 s를 붙여서는 안 되면 긍정대답은 must, 부정대답은 need not으로 하셔야 합니다. 뭐냐면 need I go there? 제가 그곳에 가야 하나요? 이렇게 이게 need가 조동사인가? 본동사 원인이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do I need to go there? 이렇게 do가 있으면 need가 본동사 되면서 to가 붙어요. 여기 조동사니까 동사 원형이고 내가 그곳에 가야 하나요? 그럼 가야지. Yes you must. Must 뭐 해야 한다니까? 가야지. 아니 그럴 필요 없어. No you needn't.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do로 물어봤네. 제가 거기에 가야 됩니까? 그러면 yes you do. do로 대답해야 돼. No you don't. don't로 대답해야 돼. 자, 그러면 이게 조동사이기 때문에 이게 본동사이고 조동사이므로 s를 붙여서는 안 된다. 그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 He needn't come here. 그런 여기에 올 필요가 없어. Need not 줄이면 needn't.